자연의 농장입니다. 설탕으로 만든 공예입니다.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생활하는데 많이 힘이 들잖아요. 생각을 그 설탕공예에 담았습니다. 이제 가게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다니기가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하고 좀 화합이 잘 맞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석사를 지금 할 계획이긴 합니다. 그래서 좀 더 학문을 연구를 해서 이쪽에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나중에 후배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럴 계획입니다. 네. 이 빵을 반죽으로 해서 공예를 했거든요. 철길 이렇게 스타 표시도 있고 뭐 망치로 뭐 이렇게 좀 들고 이렇게 깨부시는 게 있는데 코로나 이제 스타 망치로 이제 코로나를 퇴치하는 그런 주제로 해서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. 빵을 반죽을 해서 밀어피고 말리고 조립하는 그런 게 이제 조금 관건이었죠. 주경야독이라고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게 되어서 뿌듯합니다. 저도 이제 석사를 갈 것이고 저희 직종에는 우수숙련인도 있고 명장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학사를 제가 준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뜻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. 템퍼링 같은 기본기를 잘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완성도도 높아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드는 게 팁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회로 나갈 거 생각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나가야겠죠, 인생을 살려면. 별다른 이제 취업처를 가리지 않고 많은 경험을 쌓아서 3, 4년 후에는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요리에 관련된 직장을 여러 군데를 경험해보고 좀 더 이제 저한테 맞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 좀 더 몰입해 볼 생각입니다. 저희는 슈가크래프트 케이크를 하는데요. 그 일반적인 케이크보다 동양적인 모양의 케이크를 선택했고요. 1월 5봉도라는 작품을 선택해서 그걸 참고해서 케이크 디자인을 했습니다. 벌써 졸업반이 돼서 졸업작품을 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고 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있게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의 계획은 취업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미 취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 잘 적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신호등이란 주제를 잡고 맨 윗단부터 빨간불, 초록불, 노란불 표현했는데요.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게 된 지금 현 시점을 답답해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쓴 얼굴 모양을 맨 윗단으로 표현하게 됐습니다.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취업을 해서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앞으로 돈을 좀 더 모아서 제가 원하는 가게를 차리고 싶어요. 여태 못했던 하고 싶은 일이나 공부를 조금 더 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다가 취업도 그쪽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네,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꽃놀이를 못 가서 데코레이션 케이크로 꽃놀이를 갈 수 있는 공원 같은 걸 표현을 했습니다. 코로나가 없는 공원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했습니다. 맨 처음에는 앙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앙금은 또 유지가 좀 안 되는 편이어서 버터크림을 해서 유지가 오래 가게끔 제작을 하겠습니다. 너무 많은 걸 학교에서 얻어가서 교수님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인재 양성에 대해 힘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 체인점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인데 이제 내후년쯤에는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슈가크래프트라는 이제 공예를 이용해서 코로나를 이제 좀 표현하고자 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극복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 표현하고자 했습니다.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졸업하니까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한 그런 마음이 앞으로 호텔 쪽에 가서 이제 호텔에서 많은 좀 경험을 쌓고 양식 쪽으로 해가지고 레스토랑을 하나 크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. 제가 지금 실습하고 있는 곳에서 취업해가지고 그래도 좀 거기에서 좀 높은 위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.